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시죠? 생생 잼 비기닝 제가 먹어보니까 이거 하나면은 여러분의 피로도 싹 갔을 수 있습니다. 생생 잼 비기닝 피로의 딱입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매크TV 구독자 여러분. 뉴스 읽어준 남자 경철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북 교육감 후보에게 듣는다. 여덟 번째 코너로다가 충북 교육은 실험학교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김진균 청주 북명중학교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물론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나타나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주어진 게 일회성이기 때문에 과연 그 정책이 잘못됐을 때는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가고 그 학생들은 지나가면 그 다른 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32년 교직생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교육 현장 문제 해결사임을 자임하는 김진균 청주 북명중학교장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충북 교육이 실험학교가 돼서 안 된다고 우려를 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김진균입니다. 저는 1989년 9월 달에 진천 백곡중학교로 교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15년 6개월의 교사 생활을 마치고 장학사 7년 6개월 그리고 장학관 2년 교감 2년 6개월을 마치고 진천 덕산중학교 교장 청주중학교 교장 현재 복명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2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교육 문제가 발생하면은 늘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학교 주체인 구성원과 함께 소통을 이뤄내고 경청의 원리를 터득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성과 높은 해결책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또한 교원 전문직 단체인 충청북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과 전국시도교총 회장단 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은 물론 충청북도의 현재와 미래교육을 고민하면서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철학적 소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병호 충북교육감의 행복시작 학교는 특정 학교에 대한 예산과 인력 배정으로 특혜 시비가 일고 있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 아동센터와 업무 중복 문제로 갈등을 자초하는 초등 돌봄 문제라든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평가를 경시해 성적 하락을 불러온 중학교 자율학 면제, 1교사 다교과 체제와 수업 공간을 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추진하는 고교 학점제의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각 학교 급별로 초중고 학교 급별로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학교 구성원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들로 이제 제가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돌봄 교실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된 초등 돌봄 교실은 돌봄 전담사 확보 문제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와의 업무 중복 문제 그리고 돌봄 전담사 관리 문제 그리고 교사와의 업무 협조, 그리고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에 대한 저희 생각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그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또 중학교는 자유학년제에 대한 고민입니다. 2018년도부터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년제는 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토론 실습 위주의 학생 참여형 수업과 현장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은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않아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학력은 점점 저하되고 있고 또 토론과 실습 중심의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과 실습 위주의 수업을 1년간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 체험을 통한 진로 탄색 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로 체험을 한다고는 하지만 현장 견학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진로 체험 교육마저도 연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나 진로 탐색 교육으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와 어떠한 방법이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길러 미래의 인재로 성장시킬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고교학점제 문제입니다. 현재는 시범학교,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과도기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도기라 하여도 너무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학점제가 시행되면 더 커질 것이라 예상되고 더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학점제는 교사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고 고등학교라는 체제는 맞지 않는 제도로 대폭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시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학교급별로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래서 충북 교육을 주도할 교육감은 그런 현장 전문가여야만 합니다. 물론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주어진 일회성이기 때문에 과연 그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가고 그 학생들은 지나가면 그 다른 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육 환경이 획일화된 교육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공간의 재구성이 필요하고 또 1교사가 다교과를 맡음으로써 어떤 수업의 부실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수정 보완하지 않고 더군다나 교육부에서도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교육부에서도 당장 당겨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교육부에서도 당장 시행하지 못하고 5년, 6년을 준비기간을 거치는 것은 지금 고쳐야 될 학교에서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 그것도 빠르다고 학교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그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 그 피해를 학생들이 그 받은 그 피해를 그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인가? 정책자들은 자기들을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민을 거듭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김 교장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 인권과 교권, 학부모들의 양육권 등을 존중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협의글은 학교 도서관 사서 교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각 학교가 필요로 하는 도서관인 일반적인 도서편대는 일선 학교의 교육 자치권을 무시한 주입식 인형 교육의 일환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는 학교 구성원이 있습니다. 또 학교 특색에 맞게끔 또 학교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어떤 뭐 교육 과정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하고 있습니다. 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례로 우리가 사서 선생님이 책 한 권을 사더라도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 또 학생들이 요구하는 걸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책이 무엇인가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 책인가 충분히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니 교육청에서 획일적으로 책 몇 권을 준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떠한 교육적 이념을 갖다가 주입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과연 학교 구성원들의 발전과
아이들의 어떤 학력이라든가 인성적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고요.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모든 특색에 맞게끔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도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 교장은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 구성원 간에 다양하게 발생하는 갈등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다년간 경험을 통해 교육 현장에 대해 잘 아는 자신과 같은 학교장 출신의 교육 현장 문제 해결사가 필요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32년의 교육 현장 전문가로 학교 현장의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온 교육문제 교육갈등 해결사, 충북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충북 교육 정의를 실현할 교육실천가 복명중학교 교장 김진균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충북 교육감 후보에게 듣는다 8번째였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